걸어서 인터뷰,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오른 김민선 선수를 만났습니다. 김민선 선수는 지금은 전성기가 아니어야 한다며 3년 뒤 올림픽을 이야기했습니다. 전용우 기자입니다. 4개월 대장정의 대미 세계 선수권. 국내외 모든 대회 출전으로 체력적 한계를 보이며 0.02초차 4위. 한두 개 정도 안에서 체력 관리만 했었다면 세계 선수권까지도. 4개월 동안 거의 매주 시합이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. 세계 선수권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. 저도. 네. 근데 그렇지만 이번 시즌에 월드컵 6차까지 연속 우승이라는 타이틀에 또 스스로 도전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한 샵 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나 이거는 정말 크게 배웠다. 네, 세계 랭킹 1위의 자리에서 매 시합을 출전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인지 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일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이제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겨내야 할 가장 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를 안 했었나요? 세계 랭킹 1위까지 될 거라고? 메달을 딸 수 있었으면 좋겠다, 따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전을 했지 1차 대회를 출전을 하고 1등을 하고 내가 1등을 살짝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고 와 진짜 막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2차 월드컵에 출전을 했을 때 그냥 운이 좋게 1차 때 1등을 한 게 아니었구나 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좀 더 확신이 생기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부터 뭔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3차, 4차 네, 쭉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거치면서 36초 96. 네. 이상호 선수가 36초 36. 네. 아, 0.6초 차로 육박했습니다. 아, 내가 36초를 언제 탈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36초를 타고 나서 아, 나도 이제 진짜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. 월드컵 메달과 상관없이 또 36초를 타는 선수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왜소한 편이고 또 그냥 일반 친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제가 체격이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제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게 훈련을 해서 네,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온몸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 허벅지, 뭐 엉덩이, 종아리 네. 다 중요한 것 같아요. 허벅지 힘만으로 타는 거는 네,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아니고. 네. 김민선 선수보다 한 뼘도 크고 또 한 선수는 두 뼘이나 더 커요. 네. 뭐 신장이나 체격의 열세에 대해서 좀 위축되는 건 없나요? 그러니까 뭐 이번 세계 선수권 때도 그렇고 거의 발 내밀기로 사실 져서 4등을 했거든요. 내가 저 선수보다 키만 컸어도 이겼을 텐데 살짝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와서 20cm 커질 수도 없는 거고 뭐 비교를 하자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체격적인 요소 말고 제가 그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전성기가 아니어야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뭐 밀라노 올림픽 혹은 그 이후에 또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럴 때가 전성기가 돼야 본인이 가진 극복해야 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체격 조건에서 일단은 열세하게 보이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력 운동 또는 파워 운동 밀라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더 집중해서 할 생각이에요. 네,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게 일단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인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신기록에도 도전을 하고 그걸 깨면 정말 영광스럽겠지만 일단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목표가 될 것 같아요. 500m의 모든 기록은 상원이의 기록이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보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. 방에 딱 앞에 보이게 두거든요. 또 이렇게 메달을 보면서 다음 시즌에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하고 꾸준히 잘하는 선수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이번 시즌에 너무 잘했다, 잘 해냈다.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. 스스로를 믿고 최선을 다해라.
JTBC 전용입니다.